자 여러분 여기 그 삼성동 잠시만요. 아무튼 여기 삼성동 그 터미널 있잖아요. 체크인 할 수 있고 공항 인천공항 바로 갈 수 있는 터미널 도착했는데 아침에 너무 졸려가지고 사실은 뭘 찍을 겨를이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체크인을 못해요. 에어아시아여가지고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가서 거기서 체크인을 하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짐이 엄청 많아서 추가 차지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도착을 했고요. 아직 시간이 좀 여유 있어서 보딩패스 받기 전에 밥을 먼저 먹고 이래저래 하고 막 한 2시쯤 체크인 카운터 가면 될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갈게요. 체크인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람이 지금 되게 많아가지고 나오고 있는 건가? 은근히 약간 걱정되는 게 지금 반입수화물이 무게가 좀 초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Few minutes later. 자 출국장 들어왔고요. 이제 제가 게이트가 111번이라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방콕 같은 경우에는 뭐 태국 전체인지 방콕인지 모르겠는데 방콕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거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동편에 확약된 어떤 그 교통편 뭐라 그러죠? 영수증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야지만 뭐 정상적으로 체크인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없고 이제 캄보디아로 육로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 예약된 게 없다고 하니까 무슨 서약서 같은 걸 받고 체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게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탑승 지연이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트북에 가고 싶은 곳을 다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행기 탔습니다. 탔고요. 원래 제자리는 쪽인데 자리를 바꿔달라고 어떤 승객분이 어머니랑 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자리 바꿔드렸습니다. 아무튼 곧 출발할 것 같은데 중간에 뭐 기내식 나오거나 뭐 이래저래 하면 또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9시 한 10분 돼가는 시간에 내려서 입국 심사하러 가고 있어요. 일단 짐도 찾아야 되고 짐이 이제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이제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아무튼 입국 심사 무사히 하고 택시를 잡고 숙소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다 무사히 마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이제 입국 심사 끝났고요. 짐 찾고 있는데 나왔다. 나가서 일단 환전하고 근데 공항이 이제 환율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유심 살 돈 정도만 환전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랩은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오늘은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방 나왔는데 제발 파손된 거 없길 제발. 일단 나가서 그랩을 불러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지금 덥겠죠? 문 열리면 오, 생각보다 공항은 안 덥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제 심카드를 사면 좋을지
아 힘들어. 해피 투어리스트 심. 해피 투어리스트 심 저기가 얘기가 많던데 그리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인지. 오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7일에 9GB가 179바트. 이거 해야겠다. 그럼 일단 환전. 아 어깨 빠질 것 같아. 잠시만요. 아 사디카 here. 너무 힘들어. 거품가 no thanks. 유심 사러 갑니다 일단. 사디카 this one please. 지금 유심 사서 나가고 있는데 진짜 숨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덥고 너무 무겁고 숨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덥고 너무 무겁고. 제가 여러분 오늘 방콕에서 5일 5박을 하는데 방콕에서 유일하게 호스텔에서 자거든요. 근데 뭐 시설이나 이런 건 사실 걱정 안 해요. 어차피 기대 안 하고 예약을 한 거니까 호스텔은. 근데 그냥 물건만 누가 안 훔쳐갔으면 좋겠어. 사실 호스텔이 위험한 게 안 좋은 게 이제 뭐 시설도 시설이고 같이 쓰는 불편함도 있지만 도난의 위험이 있다는 게 가장 안 좋잖아요. 물건만 좀 안 훔쳐갔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죠. 덥죠. 2번이구나 도착층 2번. 여기서 이제 그랩을 불러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랩에서 드라이버 잡았고요. 이제 좀 나가서 타겠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 그랩 잡아서 지금 이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천국이네요. 차 타니까 한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0시 반쯤이면 도착하지 않을까요? 숙소에 일단 체크인하고 방도 한번 보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Hello sir. Thank you.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 alone you come from here. Yep. 되게 늦은 시간인데 아직도 안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네. 맨 꼭대기층이에요. 맨 꼭대기층. 그리고 지금 늦어서 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일단 여러분 방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고 너무 쾌적하고 좋은데 제가 수건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그냥 젖은 몸을 옷에 바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건 받았고요. 키 디파짓하고 수건 디파짓하고 해서 200바시 필요한데 어차피 이거는 나갈 때 다시 받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작업을 마친 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면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첫날 밤 이렇게 잔잔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